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 상처와 이 부정적인 신념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 정확한 목적지잖아요. 그럼 이 좋은 신념이 생기면 좋은 운명이 만들어지고 결국 행복이라는 도착지로 가게 되는데, 나쁜 신념이 만들어져 버리면 나쁜 목적지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고 밝고 행복한 곳으로 가려고 해도 그 종착지는 불행한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자칫하면 낭떠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시절에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신념이 생겨버립니다. 세상은 이래,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신념은 부정적이 돼요. 신념은 삐뚤어져요. 신념은 어두워져요. 신념은 파괴적이에요. 신념은 공격적이에요. 신념은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념이 점점 부정적으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내 인생을 나를 몰고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아. 난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걸 거야. 나는 노력해도 안 돼. 어차피 나는 애초에 글러먹은 인간이야. 다른 사람은 너무나도 조건이 좋고 저 사람은 대충대충 해도 성공하는데 나는 악바리처럼 해도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또 2차, 3차 더 부정적인 신념 속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고, 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을 거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런 식으로 또 부정적인 신념이 계속 생기면서 결국은 내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념은 결국은 자기 사랑, 자기 운명으로부터 성공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정말로 족쇄와 같다. 그 족쇄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예를 들면 부모가 자꾸 나 때문에 싸워요. 내 교육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왜 당신은 돈 벌어오지 않아? 난 열심히 사는데. 막 부모가 싸우는 거 보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구나. 나는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나는 짐덩어리구나. 나라는 존재는 쓸모없구나. 라고 이렇게 신념이 생겨버려요. 그럼 이 아이는 학교에 갔을 때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부모한테도 짐덩어리인데 친구들이 날 좋아하겠어?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저자세가 되면서 눈치 보고, 그러면서 할 말도 못하게 되고 계속 참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 어린 시절 신념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왔던 이런 부정적인 신념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항상 내 어린 시절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제 꿈은 행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행복 최면사가 된 건데, 어린 시절 그렇게 행복하고 싶었는데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게 싫어졌어요. 오히려 불행한 게, 불안한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신념에는 나는 행복하면 안 돼. 우리 엄마는 매일 고통받고 울고 있고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친구들 앞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어차피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불안한 게 더 익숙하고 좋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행복해지려고 하면 저는 행복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차라리 불안해지고 불행한 게 오히려 더 편해져 버렸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신념이 걸려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네,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도 무능력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무능해져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나약하다 보니까 제 어린 마음에는 나는 무능력한 인간은 쓸모없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사람들도 다 나를 쓰레기와 같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니까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열정이나 행복에 따른 어떤 최선이 아니라
단순한 집착이고 강박이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사람들을 나를 욕하고 비난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밝은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돼요. 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좋구나.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건 어떤 긍정적인 동기에 의한 열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능력하고 나약하면 욕먹어, 비난받어. 그러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이 불안에 의해서 열정을 키워가지고 사니까 이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강박과 집착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실패해버리면 그때 무너져버리고 나는 쓸모없어, 난 죽었어,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위축되면서 무너져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부정적인 신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끝까지 목숨을 걸더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거야. 누가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잖아요. 좋은 신념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밝고 긍정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런 신념이 만들어지면 무너지지가 않는데 어린 시절 트라우마, 상처에 의해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거야. 내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난 살아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고 미친 사람처럼 강박적으로 살게 되는데 결국 항상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심리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결국 번아웃이 되면서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우울해지고 무기력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어쨌든 어린 시절 부모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장난도 치고 화도 내고 내 감정을 다 쏟아내도 엄마가 받아주고 아빠가 받아주고 나를 귀여워해준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다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예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눈치 보고 예민하니까 사람들한테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사람한테 나쁜 소리나 나쁜 말을 못해요. 욕먹을 것 같으니까 미움받는 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겠지만 속으로는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항상 초조하고 긴장하고 내 삶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 쉴 수가 없다.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맞서 싸울 수가 없다. 내 스스로 당당하게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저들은 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차라리 가만히 있자.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가 위축됐다. 이게 이제 신념이 생기면서 인간관계나 어떤 사회생활 할 때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감정은 수치스러워. 사람들한테 내 속마음을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어린 시절에 누가 내 감정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면 더 화를 내버리고 더 비난을 해버리고 누군가가 따뜻하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나의 감정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실수해버리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생각과 감정을 숨기게 된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속에 작은 이기심이나 내가 좀 실수하거나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더 수치스럽고 더 죄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감정을 억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척, 척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린 시절 뭐 어쨌든 제 어느 누구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저의 신념은 어느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 세상은 냉정하고 잔인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 이게 제가 어린 시절 가졌던 신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오직 나만을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잘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 같은 놈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미친놈처럼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악바리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 미래의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독불장군이 되고 남과 타협하지 않는 아주 독선이 가득한 꼰대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여섯 가지가 사실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열정에 차고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한테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을 일으켰던 이 밑바닥의 신념은 다 어둡고 부정적이고 약하고 융통성이 없고 유연하지 못하고 파괴적이고 타인에 대한 믿음도 없고 순수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신념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악바리처럼 바둥바둥 살아도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매일 담배를 피우게 되고 신세 한탄하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이제 난 지쳤어. 아무것도 안 해. 포기해버릴 거야. 차라리 난 죽어버릴 거야. 나는 노력해도 안 돼. 그런 식으로 결국은 자기 파괴적인 어떤 절망적인 상황으로 제가 가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신념이 생겨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그 종착지는 죄송하지만 슬프게도 낭떠러지예요. 어두운 감옥이에요. 지하실이에요. 아무도 없는 불쌍하고 외로운 그런 무덤과 같은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밝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곳으로 간 것을 보고 나서 아 결국은 이 어린 시절의 내면화의 상처 이때 만들어진 이 부정적인 신념 이 잘못된 내비게이션 이 잘못된 지도로 인해서 결국은 내 운명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지도를 다시 다 바꿔야 되겠다. 이 잘못된 신념을 좋은 신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씩 바꾸어가면서 제 삶이 달라지면서 비로소 아 운명도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의 사례에 가깝고 제가 다른 사람이었던 신념은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몇 가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 얼굴 때문에 어린 시절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난 얼굴이 못생겨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한번 딱 느껴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좋아하고 칭찬해줘도 그 속에는 아니야 저 사람들은 겉으로 나한테 그럴 거지 내 얼굴을 보고 속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을 거야. 비웃고 있을 거야. 저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왜곡된 신념이 생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참으면 가족이 행복해져. 그렇잖아요. 야 너가 참어. 그래야지 괜찮아. 그렇게 엄마가 계속 이 딸한테 주입해버릴 수 있어요. 이 아들이 너가 참어. 너가 참어.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아 내가 참아야지 엄마 아빠가 행복해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참으면 가족이 행복해져. 이거는 희생도 아니고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자기한테 벌을 주고 학대하는 것 같다. 물론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좋은데 이 신념이 어릴 때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 갔을 때도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불합리해.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야 너가 잘못했어. 너 빨리 사과해.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이렇게 당당하게 싸울 수도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때리거나 욕하고 그러면 당연히 화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참으면 저 사람들이 다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계속 친구들 사이에서 참게 되고 남자친구가 욕을 해도 참어요. 참다 보면 저 남자친구가 잘해주겠지. 여자친구가 나에게 욕을 하고 때려도 계속 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해도 마치 내가 참으면 언젠가 좋아질 거야. 나만 참으면 돼. 안 그런다니까요? 이거는 잘못된 신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생 참다가 어떻게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여성분들 같은 평생 참다가 화병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이 암에 걸리기도 해요. 남자들 평생 참다가 나중에 분노조절장애 생겨가지고 결국 손에 몽둥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념이 한번 생겨버리면 평생 참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어릴 때 예를 들면 뭐 엄마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거나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계속 거짓말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걸 보고 나서 아, 거짓말하는 사람은 참 나쁘야. 인간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신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게 좋은 게 아닌데 너무나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져버리면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하면 너나 속였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불신을 하면서 집착하고 강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의의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렇게 이제 융통성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악한 존재야.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결국은 부모를 통해서 어린 시절 인간을 통해서 이 인간이 부모든 동네 사람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 사람이 악하게 나를 대해버리면 그게 나의 첫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악한 존재야라고 이게 생겨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사귀어도 그 무의식 속에는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뒤통수 칠 거야. 언젠가는 결국은 뒤에서 내 칼을 꽂을 거야. 저 사람이 내 돈을 보고 지금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다 의도가 있어. 매사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원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릴 때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담배를 엄청 많이 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어떤 자녀는 나는 술 먹는 인간은 쓰레기야. 믿을 수가 없어. 술, 담배 하는 사람은 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물론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술과 담배를 피고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성이 쓰레기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했고 폭력을 쓴 거예요. 내 어머니가 술을 먹고 나를 때렸어요. 나 짓밟았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술 먹는 인간은 다 나쁜 인간이야. 폭력적이야. 그런 인간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신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술 먹은 사람만 보면 기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이 이런 신념을 가졌는데, 제가 한때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술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누구한테 욕하고 폭력을 쓰거나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 아버지는 술 먹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 술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사람을 때리고, 갑자기 정신이 돌변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건강하고 온순한 사람이라면 술을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는 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였는데 나는 너무나도 술 먹는 사람 자체를 싫어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자녀 입장에서는 바람을 핀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바람을 핀것 같으면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입장에서 효자 아빠와 시집살이하는 엄마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그러죠. 아, 효자 아빠 진짜 싫어. 네 아빠는 효자지만 정말로 나쁜 남자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딸 입장에서는 효자 아들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결혼할 때이 효자 아들을 극단적으로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효자면 결국은 또 시어머니한테 잘할 거고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이 효자 남편도 나한테 그렇게 대할 거라는 부정적인 신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효자라고 해서 부모가 죽으면 죽으라고 하고 부모가 해달라면 다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효자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효자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이 상급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한테 잘해주는 거는 효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고 나약한 거고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효자는 아주 멋진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효자가 아니라 호구였고 나약한 사람이었고 아직도 자기 엄마 아빠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도 같다. 진짜 자립을 하고 효심이 있고 효자는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있다라면 단호하게 부모한테 그걸 말할 수 있고 그거를 조정할 수 있고 받아줄 때는 충분히 받아주고 이렇게 아내도 설득할 수 있고 아내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비로소 효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여성은 이 효자는 일단 싫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남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어린 시절 어떤 상처에 의해서 어린 시절 어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수하게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신념이 생겨버리면서 이것들이 다 내비게이션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신념에 의해서 최면에 걸린 줄을 몰라요. 이게 이미 주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뇌 속에 이미 이게 저장이 돼서 프로그래밍화, 즉 최면에 걸려버린 거예요. 즉 주술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최면에 걸리고 이 주술에 풀린 이 족쇄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족쇄의 원인을 찾고 이거를 제거하고 좋은 것을 주입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그냥 무작정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무차별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확언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벗어나려고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게 고장이 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미 고장 나가지고 어디로 가지도 못해요. 가더라도 매일 낭떠러지로 가요. 나는 저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서 계속 북한으로 가버려요. 그럼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차가 아무리 좋은 벤츠여도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버리면 계속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 가는 거예요. 숲속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좋은 차를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고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신념을 먼저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 부정적인 신념을 제가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난 행복하면 안 돼. 난 차라리 불행한 게 더 편해. 우리 엄마도 항상 불행했는데 나만 웃고 살 수 없어.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싶어요. 나의 소원은 행복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가 있어. 이제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엄마는 지금 행복해. 그러니까 나도 더 행복해질 거야. 아니, 우리 엄마가 힘들더라도 내가 행복해져서 우리 엄마를 더 기쁘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어떤 신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게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최면 확언을 걸어주면 이 과거의 잘못된 내비게이션이 깨지면서 아, 내가 행복한 게 좋은 거구나라고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 두 번째, 무능력한 인간은 쓸모없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겠다. 같은 의미 같지만 완전히 정반대예요. 무능력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강박증에 걸린 사람과 내가 멋진 사람, 만족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이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거야. 나는 끝까지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갈 거야.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거나 학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것도 이렇게 한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도 나를 먼저 좋아할 거야.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할 거고 나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굳이 꼭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니까 나라도 나를 좋아하면 그것으로써 내 삶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신념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제 감정은 수치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제 감정을 드러내질 못한 거죠. 나의 생각과 감정은 바로 내 자신을 대변해.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나는 가장 존중해 줄 거야. 그래서 내 감정을 다 드러내서 여기서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배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이렇게 좋게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 이것 때문에 제가 독선이 되고 타협하지 않고 독불장군이 됐는데 지금의 이걸 바꾼다면 저는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도와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한 것 같지만 선해.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가 힘들 때는 다 손을 잡아줄 거야. 그것처럼 일단 나는 내 자신의 손을 먼저 잡아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힘들고 도와줌이 필요할 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난 되고 싶다. 그러면 같은 의미 같지만 훨씬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신념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상처받은 어린 꼬맹이가 그때 세상은 이런 거야. 잘못된 부정적인 신념, 지도를 그려버린 거예요.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정해가지고 성인 자아가 된 내가 지혜롭게 부드럽게 그거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긍정적으로 바꿔준 내용 있잖아요. 그걸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내 자신에게 아니 이 어린 5살 꼬맹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그러면 이게 진짜 긍정적인 주문이 되고 확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꼬맹이는 이거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 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다. 가슴에 새로운 게 열리게 된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다시 밝은 곳을 향하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은 내가 원하는 행복, 성공,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화나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좋은 파라다이스, 그런 낙원으로, 그런 천국과 같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에 따른 딱 이 한 문장의 신념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매일 연습하게 되면 이거를 연습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이 내면아이와 나는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내 자신한테 미워하고 부정적인 신념을 자꾸 던져버리니까 얘는 점점 나를 볼 때 두려워했는데 내가 이제 긍정적인 신념을 얘에게 올바른 선생님이 되어서 좋은 엄마가 되어서 아빠가 되어서 세상을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점점 얘와 나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점점 되는 순간 이제는 최면이나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내면 아이를 만나서 본질적인 치유를 할 수 있다. 과정을 연습하게 된다면 훨씬 더 내면 아이와 빨리 만나는 거다. 아니 지금부터 내면 아이를 만나는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 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